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저는 지금 시청역에 왔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맨날 먹고 싶어 하는 그것을 먹으러 갑니다. 먼저 제 이름이 왜 리우인지 아세요? 그건 바로 갑갑류를 너무 좋아해서예요. 갑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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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갑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갑갑류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여튼 북창동 먹자골목에 왔습니다. 여기에 킹크랩 구이를 판다는 곳이 있어서 열심히 네이버에서 리뷰를 검색하고 왔죠.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블로그 리뷰가 업체에서 이용권을 받아서 작성한 리뷰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 이 이용권은 어디서 이렇게 뿌린 거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큐? 그래도 킹크랩을 실패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북창동 먹자골목에 있는 스타 킹크랩입니다. 예약은 며칠 전에 해놨어요. 예약할 때 킹크랩 구이 먹는다고 말은 했는데 자리만 예약된 것 같아서 바로 킹크랩 구이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1인당 75,000원입니다. 밑에 영어와 중국어로 메뉴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뜻이겠네요. 테이블마다 바로 옆 칸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밑반찬은 죽, 간장에 절인 문어 숙회, 와사비와 소라 숙회, 가오리찜, 오이무침이 나옵니다. 죽은 뭐 그냥 야채죽이고 문어는 꽤 두껍게 썰었는데 색부터가 간장에 푹 절여진 느낌이 납니다. 짜지는 않고 적당한 단짠 간장 양념이 잘 배어 있습니다. 문어는 차가운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야들야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질긴 건 아니에요. 씹으면 이가 문어살에 푹 들어가면서 살짝 단단하면서 부드러움이 있는 식감입니다. 와사비 숙회 소라도 톡 쏘는 맛이 좋고 소라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양이 참 적네요. 이건 소라를 기대하기보단 이따가 킹크랩 나오면 느끼함이 찾아올 때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오리찜은 부드럽고 담백한 살에 간장 양념이 잘 어울리네요. 제가 갑자기 주방으로 막 들어간 건 아니고 예약할 때 킹크랩 굽는 모습을 좀 촬영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이하기 전에 저를 불러달라고 요청해놔서 실장님께서 주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생물을 바로 구울 경우 잘 익지 않을 뿐더러 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쪄서 굽는다고 합니다. 구이용으로는 살이 두툼한 랍스터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지만 저는 킹덕후라 고민 없이 킹크랩 구이를 선택했죠. 한번 쪄낸 킹크랩에 오일을 듬뿍 묻혀주는데요. 이 오일의 정체는 녹인 버터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전복과 새우도 인당 한 개씩 넣어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젊은 층에서는 좋아하고 근데 나 요새는 시대가 달라가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와우, 살 수율이 꽤 좋아요. 이성을 잃고 이대로 집어먹을 뻔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블로그 포스팅에서 직화로 석쇠에 킹크랩을 구워주길래 그 모습을 기대하고 온 건데 제가 본 포스팅이 오래된 후기였던 건지 지금은 이렇게 오븐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대체 나는 뭘 본 거지? 네. 뭐요? 감사합니다. 다듬어 구워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내가 조금 이걸 같이 구워야 되거든. 네네네네. 그러면 이따가. 언니야. 그러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킹크랩 구이가 완성되죠. 껍질은 쉽게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살 발라먹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서 좀 난감한 거 빼면요. 정말 잘 구워졌네요. 방금 나온 킹크랩 구이는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첫 점이 마지막 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킹크랩을 구우니까 달고 짭짤한 맛이 배가 됐습니다.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겉이 좀 그을렸지만 안은 촉촉하고 살이 참 부드러워요. 부드러움의 정도가 거의 뭐 안 씹고 입안에서 살살 녹여서 먹을 수 있을 정도? 아마 이게 한번 쪄낸 다음 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대게보다 킹크랩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킹크랩의 풍부한 맛과 향, 그리고 대게보다는 좀 더 씹는 맛이 있는 살 때문이에요. 한 점 먹을 때마다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내장이 없으면 섭섭하죠? 황장을 구우니 녹진하고 고소한 맛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만 한 20개 쌓아두고 먹고 싶다. 신선함이 느껴지는 게장구이였고 제일 맛있게 먹은 듯 합니다. 킹크랩이 식으면 겉이 말라버리니 나오면 후다닥 드시기 바랍니다. 새우는 뭐 보다시피 수분이 다 빨려서 볼품없이 돼버렸습니다. 고추와 단호박, 새우튀김이 나옵니다. 방금 튀긴 거예요. 생각보다 잘 튀겨져서 놀랐어요. 튀겨서 바로 먹는 튀김은 맛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단호박은 두께가 좀 있었는데 꽤 달아서 완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코끝까지 고소한 향이 찌르는 게장밥이 나왔습니다. 게 내장과 김, 날치알, 깨 등이 들어갔는데 간이 아주 딱 맞아요. 내장 맛도 많이 나고 싱겁지도 않고 맛있는데요? 뒤이어 킹크랩 라면도 나옵니다. 특이한 게 국산 밀을 사용한 면과 시중에 파는 라면 스프를 쓴 게 아니고 이곳에서 만든 특제 스프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우선 면이 좀 통통한 것 같습니다. 뿐 건가? 여기에 김치를 하나 딱 싸먹으면 아 좋아 좋아 맛있어요. 특제 스프라고 했는데 라면에 비유하자면 신라면 맛에서 좀 덜 맵고 더 단 느낌? 자체 제작한 스프라고 해서 독특한 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실패 없는 맛있는 맛입니다. 후식으로 녹차가 나오면 킹크랩 구이 한상 끝입니다. 찜은 많이 먹어봤지만 이번에 구이를 처음 먹어보면서 찜과 구이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느껴졌는데요.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찜은 살이 전체적으로 촉촉한 반면에 구이는 겉면의 수분은 좀 날아가고 속살이 촉촉합니다. 그리고 구이는 식으면 살이 금방 건조해지고 안쪽 껍질과 살이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먹는 게 좋습니다. 대신 찜은 느끼함이 금방 찾아오지만 구이는 이렇게 버터와 오이를 듬뿍 발랐는데도 느끼함이 확실히 덜했습니다. 그 지극히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한데 저는 버터만 바르고 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킹크랩 껍질이 구워지면서 나는 향과 코코넛 오일이 만나니 코코넛 탄내 난다고 할까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양이 적습니다. 저희 왼쪽 테이블이랑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양이 이게 다냐고 놀라셨거든요. 제가 저번 주 주말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잠시 들렸었는데 그때 킹크랩이 키로당 5만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은 양이 1kg고요. 2인분에 1kg인 거죠. 노량진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참고하라고 말씀드려봤고요. 게장밥과 킹크랩 라면, 그리고 튀김 등 부수적인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좀 비싼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핫한 북창동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외국인은 많지 않았고요. 만석이었는데 대부분은 근처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같았어요. 제가 간 날이 평일이어서 주말에는 또 다를지도 모르겠지만요. 진짜 크다. 이거 키로 커. 주먹이 한 3개 하나 둘셋 다섯 거의 내 주먹이 5인데? 이게 3kg짜리 킹크랩이거든요.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저만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다른 비싼 음식도 많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킹크랩. 이 킹크랩 3kg짜리를 고민 없이 바로 사서 그것도 혼자서 먹는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제가 성공한 날이라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제 채널을 3명에게 전파하고 그 3명이 또 다른 3명에게 전파하고 그 3명이 또 다른 3명에게 전파하고 그 또 다른 3명이 3명에게 전파하고 그 다른 또 다른 시성!